피니쉬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,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이은영 프로입니다. 많은 선수들의 중계방송을 보시면 샷을 하고 나서도 공이 날아가고 떨어질 때까지도 피니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하실 때 치고 나서의 동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곧바로 풀어버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실력 향상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네, 제가 보여드리면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1초도 안 잡고 곧바로 풀어버리는데 그게 맞는 순간에 뒷땅을 치거나 탑핑을 치거나 중요하지 않아요. 피니쉬를 잘 맞건 안 맞건 피니쉬를 3초 이상은 잡고 있어야 치고 나서 내가 어떤 샷을 구사했는지 몸에서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. 네. 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도 뒷땅을 치거나 탑핑을 치고 나서도 피니쉬를 이런 식으로 3초 이상은 잡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꼭 한 샷 한 샷 하실 때마다 3초 이상은 피니쉬를 잡고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.